오늘 오후 7시 반쯤 경기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의 한 가구 인테리어 소품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.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22분여 뒤 화재 발생 장소 인근의 대여섯 개 소방대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인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이후 오후 9시쯤 대응 1단계로 하향했습니다. 이 불로 200제곱미터 규모의 물류창고가 소실됐고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